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터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신박한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큘러스! 제가 이걸 사용해보는 날이 오다니. 너무 신나는데요? 제가 오늘이 언박싱 영상하고 게임 해보는 영상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 오쉐이프와 슈퍼핫!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정말 다 핫한 게임이라서 하면서 어떤 점이 재밌는지 어떤 게 힘든지 한번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언박싱 영상부터 갑니다! 자, 이 박스, 오큘러스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오큘러스의 시그니처 문양이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버튼을 보시면은 이쪽에 버튼이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컨트롤러를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종키가 이렇게 있어요. 슈팅 게임 할 때 이 방향키가 굉장히 잘 쓰일 것 같네요. 자, 이제 메인이죠. 헤드셋인데요. 짜잔! 근데 조금 생각보다 살짝 무거운 감이 있는데? 안에 이렇게 VR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밑에 음량 버튼도 있고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헤드셋이 양옆이 이렇게 움직여서 좀 머리 크기에 잘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머리 윗부분도 찍찍이로 돼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뭘까요? 오큘러스 충전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어요. 충전 케이블은 220V C타입, 연결선도 양쪽이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큘러스 언박싱 해봤고요. 바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오쉐이프를 먼저 할 건데요. 그 게임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다양하죠? 제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주세요. 자, 이제 오쉐이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튜토리얼이 보이는데 튜토리얼 먼저 해볼게요. 오, 오! 알겠어요! 오! 아니, 약간 벽에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보여서 제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보여요. 오, 이거 재밌다. 아, 슬라이드. 이렇게? 캬. 완벽해! 잘한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실감나네. 이거 빨리 하면 되게 힘들겠는데요? 아, 이거 본격, 진짜 본격 운동 게임인 것 같아요. 얘네들 먹는 거구나? 좋아요, 좋아요. 오, 많이 익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체험을 해봤으니까 다음으로 노래를 진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뭔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 어? 한국 노래다. 아!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으로. 렛츠고! 갑시다! 해봅시다! 잘하잖아. A few moments later. 아, 더워. 아니, 실화냐고요. 아니, 38% 실화냐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노래 할 거야. 오, 이 노래 신나요? 좋아요?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어려움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봐. Let's go! 후! 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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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봤다고 잘하잖아? 오! 봤어? 이걸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웃길까. 잘하는데? 이거 어려움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힘들어. 아,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안 돼. 근데 더 잘하지 않았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아, 근데 다른 노래로. 아, 근데 오늘 이 노래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래 좋다. 이 노래 갑시다. 하! 아니, 어렵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자세가 너무 어렵다. 아, 다시. 잠깐만요! 아, 이거 못하겠다. 근데 약간 뭔가 이 전문가가 궁금해요. 전문가는 어떨지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와, 11초. 11초. 즐거웠습니다. 아주.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뭔가 노래가 약간 칠하네, 섹시하네. 이걸로 가봅시다.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려! 정신 차려! 나는 백구다! 잘하잖아. 뭐야. 나는 이것을 깨는 게 목표예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계속하자. 이게 안무가 되네. 안무가 있네, 이게. 오쉐이프를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운동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고요. 지금 머리랑 얼굴이 난리가 났는데 진짜 장난 안 치고
얼굴에 땀이 엄청 많이 났고 지금 등에도 엄청 땀이 많이 났거든요. 움직임이 굉장히 이 판정이라 그러죠. 이렇게 팔을 뻗어도 뭐 각도가 다르거나 이러면 또 안 맞아. 제가 또 나중에 깨우친 게 높낮이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지로 몸풀기를 살짝 하신 다음에 노말까지만 해도 아 잘한다, 쟤 잘했네 이 정도 말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게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라스푸틴을 쳤던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그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VR게임 슈퍼헛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블로터게임 발전소 오쉐이프 지금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안녕!